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작입니다. 수요 없는 아 연습했는데 이거 쉽지 않네. 수요 없는 월간 최적 2024년 첫 4월호입니다. 야, 얘 월간 최적이 2023년 12월호까지 나오고 왜 1월호가 안 나오냐는 누군가의 뭐 질문? 선생님이 캐스트 우리 또 맛집으로서 뭐 선생님 혼자만 찍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작전에 2월호부터 했을 거예요. 뭐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여러분들한테 근황도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교재 개발하고 있다. 뭐 혹은 뭐 강의가 뭐 어떻게 업로드가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뭐 완강이 됐냐 이런 소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뭐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뭐 등등을 담아서 매거진 형식으로 만들었던 월간 최적. 아,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월간 최적은 월간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선생님들의 이름을 딴 월간 누구누구, 월간 누구누구, 월간 뭐뭐. 뭐 월간지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선생님이 기획했던 것은 그냥 매거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선생님 연구실에서 그냥 이제 카메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 켜놓고서 그냥 선생님이 그 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큐시트 그 진행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던 영상이 어느 순간 스튜디오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또 스튜디오에서 요 화면을 통해서 PPT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또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었는데, 그게 왜 2024년에 1월호부터 3월호까지가 없었는가? 그냥,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핑계와 함께, 누가 들으면, 아니, 뭐 이거 찍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개념완성 강의 때는 많은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뭐랄까, 되게 그 현장 강의도 많지만, 그 와중에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아요. 작년 강의도 또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수능 특강, 연기 규제도 좀 봐야 되고, 교과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최신 기출 문제 또 한번 분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1월호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호부터 다시 갈까 해서, 원래 그 2월호를 이렇게 기획했었어요. 2월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뭔데요? 우리가 2월 상품 있지 않습니까? 2월 상품. 해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2월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1월호를 못 찍고 2월호를 기획하고 있다가 또막설 연휴 끼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핑계지만 또 3월 달은 선생님이 참그 안타깝지만 왼쪽 팔에 마비 증상 뭐 아주 심한 마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전까지는 이렇게 막 껴가지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분필 들때 근데 이게 분필을 약간 놓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혹은 그 프리젠터 빔 화면 넘기는 이 프레젠터를 놓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살짝 겁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원래는 2월달에 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못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왜 월간 최적이 안 나오냐?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뭐지? 원래 선생님은 수요가 없어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충 이제 간 보다가, 눈치 보다가, 애들 별로 안 보는데? 우리 조교들이 나올 때막 와! 이러고, 최적이 나오니까 막 우라도 해주면 좋은데, 관심이 없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성 하나는 알아줄 만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야,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야. 수요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자,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자. 어쨌거나, 이게 수요가 있든 없든 선생님은 계속 갈 건데, 시간이 허락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계속 선생님은 5월호, 6월호 계속 갈 겁니다. 우선, 근황 소개입니다. 최적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또 기숙학원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기숙학원에 수요 있는 월간 최적. 어쨌거나, 선생님이 올렸던 게 요거였어요. 참, 여기 보니까 뭐 댓글로
뭐 힘내세요. 뭐 등등 이렇게 응원해. 뭐 건강한 모습으로 뵈요. 아프지 마세요. 참 우리 적자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근황을 알려야 될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수술복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냐? 오, 그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당시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좀 생생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일단은 주의사항을 들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사항을 듣는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그전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웬가라면 겁을 잘안 먹는 스타일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잠깐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는 소리를 지를 만큼 되게 심한 고통이 있는 건가? 그래서 묻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픈 건가요? 라고 하니까 뭐 일단 뭐그 간호사님의 반응 자체가 되게 뜨뜻미지근하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를 잠깐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건가? 자 어쨌거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근데 뭐 딱히 뭐 나신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경과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긴 호흡으로 선생님이 건강 관리를 잘 해볼 테니까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할 테니까 우리 적자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선생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신경 써주는 그 마음 참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월간 최적이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왜? 선생님 건강하세요. 뒤에 뭐가 생길 때 있을까요? 수능 날까지는. 선생님 제발 제 수능 날까지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몰라요. 난 몰라. 난 모르니까 수능 날까지는 건강하게 약속된 일정을 다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회복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일단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건강함을 알수 있는지 아십니까? 살이 쪘어. 엄청 살이 많이 쪘어. 요즘. 그걸 영상으로 선생님이 딱알수 있거든요. 작년에 개념완성 강의를 보고 올해 개념완성 강의를 보니까 아 이거는 쉽지 않구나.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자, 그리하여 선생님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 필사라고 여러분 알죠? 그 받아 적기입니다. 따라 적는 거. 불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야심경. 반야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필사한 걸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 찍은 게 없어서. 두 번째, 가사 필사. 가사 필사는 뭘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락 음악.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그락 음악 가사들이 있거든요. 가사들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혹은 뭐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가사도 필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4주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필사는 매주마다 한 곡을 정해서 계속 따라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뭘 하고 있냐? 링킨 파크. 아, 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링킨 파크. 링킨 파크. 링킨 파크의 Pushing Me Away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Pushing Me Away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저번 주는요? 저번 주는 기가 막힌 네, 오디오 슬레이브의 Like a Stone이라는 노래를 일주일 내내 필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최적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여러분 아십니까? 컬러링 북. 야, 정말 컬러링 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색칠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컬러링 북도 종류가 많은데요. 선생님이 과거에 타로 점을 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것도 웬만해서는 잘 풀지 않은 썰인데, 그래서 타로 컬러링 북이 있는데. 솔직히 타로 컬러링 북을 샀는데 그 너무 좀 쉽더라고요 그거는 색연필로 쓱쓱 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색칠 공부할 때그 색칠 같은 색으로 쭉갈 면이 넓으면 그 쉬운 거잖아요 좁아지면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쉬운데 해서 만다라 컬러링 북을 여러분 만다라 컬러링 북은 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와, 그게 되게 입체화된 그 뭐랄까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인펜도 풀세트로 다시 사고 색연필도 사가지고 연구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걸 그리고 있는 최적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 좋더라고요. 이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들. 그리고 가사도 훨씬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무거운 걸못 들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막뭐 한창 운동을 작년에 열심히 하다가 언제 큰 압박을 딱 받았냐면 운동하러 갔다가 벤치프레스라고 하죠. 누워서 쉽게 말하면 이제 드는 건데 들다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왼팔이 주저앉아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아,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 목 디스크가 심해지니까 왼쪽 팔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운동, 네가 할수 있는 이제 운동은 걷기밖에 없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깐만 이건 아닌데? 그래서 뭐 수영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영도 안 되고 수영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물에서 걷기. 농담 아닙니다. 물에서 걷든 산에서 걷든 평지에서 걷든 너가 할수 있는 건 이제 걷기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은 대치해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걸어왔어요. 근데 걸어보다 보니까 또 풍경들도 들어오고 끝나고도 선생님 걸어갑니다. 정확하게 키로수를 재보니까 3.3km입니다. 걸을만 해요. 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걸었죠. 그저께도 걸었죠. 걸으면서 또 걷기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걸으면서 음악을 시끄러운 거 말고 좀 이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원래 그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에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칠 아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칠 아웃 이게 뭐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내쫓는 그래서 명상 음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용한 음악이 아니라 뭔가 일하거나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음악 듣는 거 원래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할 때한 10분 정도라도 뭔가 약간 적당한 정도의 텐션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칠아웃 음악을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면 묘해. 느낌이 묘해. 느낌이 싸한 게 아니라 느낌이 상당히 묘하면서 약간의 기분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 요즘 먹는 빵, 또 살이 찌다 보니까, 아, 호밀빵, 와, 이거, 겁나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다기보다는 그 말이 딱 맞아요. 건강한 맛. 그래서 선생님 아침을 항상 사과와 호밀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닭가슴살과 더불어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선생님이 항상 아침에 파운드를 먹거든요. 파운드 케이크. 달달해. 너무 맛있어. 끊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뭐 누가 보면 설탕 범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이다 보니까 선생님 호밀빵은 밀가루가 아닌가요? 호밀도 밀이잖아요. 호밀빵과 통밀빵이 있는데 둘다 먹어봤는데 둘다 맛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맛이 없긴 합니다만 일단 적응이 됐습니다. 몇주 이제 먹다 보니까 근데 잘 팔지도 않아 이거. 근데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따만한 그게 뭐한 몇천 원 정도 하는데 누가 보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새 빵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해서 살이 아예 안 찐다라기보다는 일반 빵보다는 살이 훨씬 더안 찌고 소화가 좀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뭐에 푹 빠져 있냐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야기였고 보세요 이거 월간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갑자기 막 문제풀이하고 이런 거 아니죠. 월간지 아니고 자 그다음. 근황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딱이 시기에 잠깐만요. 또 놓칠 것 같았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올라간 강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 시스템 개념 완성 그냥 다 끝났고요. 통계 게임, 상업 게임 다 완강을 했습니다. 선생님만 완강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적자들이 이 강의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강의를 듣고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은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아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분명 완강할 때 수강평은 우리 연구실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넘어가면서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뭐 이벤트를 기다리다가 일단 수강평을 아끼고 아껴서 이벤트 때 수강평을 풀자. 아, 우리 제자들 뭐 거의 뭐 진짜 눈치가 정말 빨라. 뭐 이벤트를 기다리겠다. 이런 친구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아 여러분 또 기가 막힙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회문화 N 최적. 원래 이거를 교재 이름으로 갈까 하다가 사회문화 N 최적은 여기 사회문화 N 최적 N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넷플릭스 아니고
엔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옵티마. 한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엔젤 발간 소식을 알리면서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했거든요. 아, 참 많은 친구들이 응모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히면 후속 모든 사회문화 커리의 교재를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했는데 아무도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물 안 주시려고 아무것도 선정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 아니라 옵티마로 이름이 원래는 이제 엔진 선생님이 고민했던 거 직접 고민했던 건 엔진 옵티마 뭐 등등이 선생님의 아이디어였고요. 그 말고는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엔제다 보니까 N자와 J라는 이 말이 꼭 들어가도록 만들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라고 했죠? 꼭 나온다 했제? 그러면서 여러분 선생님 이미지 안 맞잖아요.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N자가 나왔습니다. 꼭 나온다 했제? 제주도 사투리도 아니고 어쨌거나 옵티마. 옵티마는 뭐냐면 최적 가장 적합하다의 명사가 옵티멈이거든요. 옵티멈. 옵티멈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제가 만약에 뭐 300제다라고 한다면 300개의 최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옵티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월 말 입고 예정입니다. 최종 작업 중이고요. 이제 문제를 더 이상 손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 없이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개발했던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막 진짜 거의 뭐 손도 못댈 급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막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문제 어떻게 이렇게 낼수 있냐. 기가 막히다. 감탄하면서 풀었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는, 이게 4월 말, 5월 초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무거운 것들을 들다가,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 쳐요. 뭐, 이게 못 듭니다.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쉬운 거라기보다는, 적당하게, 가장 좋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이 문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1 검수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수 작업이고 이미 몇 해부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사문정법 마찬가지 5월 초에 개강인데 곧 이벤트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이벤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수강평은 그냥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적자생존 모의고사 작년에는 시즌 1에서 강의가 없었습니다. 교재만 딱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의 문제를 직접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한 번쯤 들어봤던 친구들 알 겁니다. 선생님의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직접 손글씨로 써가면서 선생님 혼자 연구실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찍는 그 버전을 알 텐데 그 버전으로 강의를 제공을 할 거고요. 한 회분에 두강 정도. 그러니까 20문제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은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들을 넣어서 딱 적당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3회분이다 여기 시즌 1이 3회분이거든요 3회분이면 6강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또 한번 대비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올려드릴 거니까 항상 오리엔테이션 안 보고 그냥 막 바로 1강부터 덤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런 친구들은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오리엔테이션은 꼭꼭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생님은 더 여러분들한테 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냐면 진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얘기를 1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선생님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얘기를 1강에서 또한번 하시거든요. 워낙 안 보니까. 근데 선생님은 1강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얘기를 또한번 하는 게 선생님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이야기는 오리엔테이션에서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거기서 완벽하게 수강 대상과 뭐 교재 특징과 더불어서 누구한테 어느 시기에 맞는 것인가를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금 학교 시험 대비 한창인 이 시기에 열끝과 단끝. 뭐 이미 뭐 사문정법 통합사회 할것 없이 열끝은 다 완강이 된 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단끝 강의가 통합사회에서 이제 올해 새롭게 촬영이 되고 교재도 제공이 되는데 이건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 선생님 밑에 뭐라고 적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요 진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수능 시험은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그딱 시기를 딱 놓고 자신의 약점을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도 있고요, 9월 모의평가도 있어.
근데 자기가 기출문제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아, 내가 여기가 약하다. 난 이거는 뭐 강한 파트니까 뭐 두세 번 반복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선명해지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요, 한 번의 시험으로 딱 평가가 되다 보니까 반복하기가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약점을 언제 파악하게 되느냐?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를 받아보니 내가 이게 약점이었던 거야.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대비를 할때 많은 친구들이 첫 시험에서 꺾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그냥 놔버리거든요. 근데 우린 그러지 말자 이거죠. 비록 첫째 시험에서 자신이 준비한 만큼 혹은 자기가 욕심을 낸 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세요. 그러면 상대 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그냥 후두둑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한 등급이 나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시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이미 치러졌던 시험에서 좀 더, 보완할 것들이 생긴다면 후속 시험에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다고 믿고 비록 범위가 다르거나 자기가 약한 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게뭐 수능이면 수능 혹은 뭐 대학 가서도 여러 시험을 치러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공부 연속이자 시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들을 계속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시험에서 맨날 꺾여. 안 돼, 안 돼. 이런 거 말고 비록 내가 중간고사 때는 못했지만 해보니까 기말고사 때좀 되던데 이런 경험들 이거 계속 가져가면 그 경험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능 시험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제 벚꽃도 다 지고 아참 벚꽃 금방 폈다가 금방 지죠. 특히나 그 사이에 비라도 내리면 그 후두둑 다 떨어지는데 아 벚꽃이 진 것뿐만 아니라 뭐도 지느냐 200또 깨집니다. 곧 200대도 깨진다. 선생님은 항상 스마트폰에 그 수능을 딱 놓고 D-Day를 항상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200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연구실 가면 큰 달력에 여러분들한테 200일 응원 영상을 언제 찍자 해서 이것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대수능 D-200도 곧 깨집니다. 그럼 이때 많은 친구들이 되게 이제 복잡한 마음일 거예요. 잠깐만, 지금 300대였는데? 혹은 1년 전이었는데, 이게 뭐지? 벌써 200대가 깨진단 말이 금방 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세요. 정기회가 금방 와요, 정기회. 정기회 언제입니까? 9월 1일부터.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선생님이 정기회가, 다다음 주부터 정기회 시작이야? 8월 달에 가면 꼭 알려드린다고 했죠, 분명히. 그 시기 금방 옵니다. 에이, 선생님, 아직도 뭐. 4월인데 8월 언제 오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는 것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지금 4월 중순 말까지 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린 8월달, 9월달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개념 완성을 완강하지 못한 적자들은 더욱더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 빨리 좀 소화를 하고 아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완강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떤 강좌를 끝까지 한번 자기 스스로 정성껏 들어봤다라는 경험들이 쌓이고 나야 앞으로 이어질 후속 강좌들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개념 완성을 못 끝냈는데 나중에 뭐 약공특이든 뭐 게임 특강이든 뭐 기손 지압을 어떻게 완강합니까? 그래서 좀더 분발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써 있죠. 수요만은 월간 최적 5월호에서 또 만나길 희망하면서 앞으로는 수요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로 더 이상 논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다음 뭐 월간 최적은 뭐 월간지 아냐?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하면서 선생님이 진짜 뭐 계속 기획하다가도 하다가도 못했던 게 라이브거든요 라이브 실시간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좀뭐 상담도 하고 고민도 좀 털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요새 뭐 하고 있는 건지도 좀 라이브로 소통을 하고 이건 되게 선생님 스타일과 잘 맞는데. 아, 현장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 내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핑계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 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 나갈 테니까요. 뭐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강의가 언제 나오고 뭐 교재가 언제 나오고는 홍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수요 많은 월간 최적 5월호에서 또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